아침에 사실 운동이 되게 하기 싫었거든요. 오늘 어저께도 했었고 오늘은 좀 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새로운 결심 중에 한 개가 내가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를 참아내고 꼭 하루에 한 개씩은 해보자. 아 이거 하기 귀찮은데 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제 삶을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조금 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 그 데일리 목표 중에 한 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발레에 약간 초점을 맞춘 운동이긴 해요. 꼭 발레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몸에 좋은 운동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발레 동작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되고 저한테 지금 필요한 운동들을 발레 수업할 때 선생님이 짜주신 대로 루틴을 정해서 혼자 개인 운동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아울렛으로 쇼핑을 나왔는데요. 운동복을 사러 왔어요. 요즘에 쇼핑하는 게 발레옷 아니면 운동복인 것 같아요. 근데 운동복 쇼핑하면 그냥 옷 사거나 막 가방 사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내 몸을 좋게 하는데 뭔가 투자한다는 그런 기분이 있어서 그런가? 고고? 짜란, 푸드코트. 쳐다보지 않을 거야. 너무 맛있겠다. 어떻게 그냥 구경만 할까? 왕김 말이다. 너무 맛있겠다. 이건 쌀떡볶이예요? 네. 밀떡은 없어요? 네. 떡볶이 대신 스시를 먹으러 왔어요. 슝. 저의 오도로입니다. 최근에 탄수화물 조절을 조금 하고 있어서 밥을 살짝 덜어놓고 먹어요. 어저께 제가 저녁을 샐러드 닭가슴살 훈제 오리 계란하고 칼로리밥 이렇게 먹었어요. 발레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저녁 너무 많이 먹으면 무거울 것 같아서 샐러드 위주로 먹었더니 지금 너무 배고파. 이건 밥을 어떻게 덜지? 파냈습니다, 밥을. 살짝. 특별히 살을 빼려고 한 건 아닌데 이제 발레가 워낙 에너지 소모랑 근육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 것도 있는데 맨날 레오타드 입어야 되잖아요. 레오타드 입으면 항상 내가 너무 뚱뚱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좀 놓고 먹는 날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레오타드는 너무 잔인해. 아 추워. 날씨 되게 춥네요. 50에서 70%까지 할인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건 뭐지? 아 이런 것도 괜찮다. 37,000 대박인데 가격이? X20 괜찮을 것 같은데요? 키즈 거였어요. 키즈 거. 키즈 거면
사이즈를 좀 큰 걸로 가져가 봐. 이거 퀴즈게 난 것 같은데? 꿀득템을 했습니다. 강아지 몇 번 타? 이게 우리 아가들의 밥. 자토슈즈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끈 잘라야 되는데.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접으면서 불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근데 더 접어줄게. 더 고가 나오게 쭉 눌러주고 다시 돌아오고 반대쪽 꽉 눌러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내려놓고 3 그렇죠. And back. 블리. 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뒤꿈치가 살짝 멀어지면서 이 자세예요. 서로 싹 밀면서. 이렇게요? 네, 살짝 옆으로 미는 느낌이에요. 더 옆으로 밀어야 돼요. 그렇죠. 자, 조금 더 열어야 돼요. 살짝 더 뛰어야 돼요. 살짝 홍 소리 나도 되니까. 그렇죠. 나 이 정도 뛰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거 진짜 미세하게 조금 덜 뛰어야 돼요. 에이샤페 원. 좀 덜 뛰어야 돼요? 약간 슥 들이밀듯이에요. 어, 맞아요. 이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5번 잡을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분리하면서 에이샤페가 앞으로. 그렇죠. 2, 땜, 2, 땜.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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